그렇죠. 예, 뭐 지난밤 글로벌 증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뉴스를 접하시게 되면서 상당히 일단 기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도 이 프로그램 시청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그리고 뭐 다우종합지수, S&P 500지수 모두 다 계속되는 최고치의 경신, 특히나 한 일주일 내내 연속 하락을 보였었던 나스닥 지수, 일단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고요. 여기 중심점에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팡이라고 대표가 되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랄지 그 애플 컴퓨터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그리고 구글까지 대다수의 소위 말하는 시장 주도군 업종군들 상승 반전이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계속되는 어떤 그 시장, 글로벌 시장 내에서 주목거리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오늘 우리 시장 그대로 그 영향 받아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팡이라고 대표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의 우리나라 가장 유사한 기업군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네이버와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최근 들어서 다소간에 좀 혼조 양상이 많이 나타났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뭐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일단 기본 좋은 어떤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여기 지금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핵심 화두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최근 우리 시장은 특히나 최근 들어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반도체 업종, 디스플레이 업종, 그리고 뭐 조선업종은 이미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실적 전망치의 한 40% 이상의 하향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뭐 철강업종도 다소간의 좀 실적 전망치의 하향 조정, 소위 말하는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업종군은 은행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이다라는 부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시장은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된 지금 화두거리는 뭐냐면 바로 2분기가 과연 지금 현재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실적 정점일 것이냐, 아니면 2분기를 지나서 3분기까지 실적의 개선세가 계속 나타날 것이냐의 여부. 다시 말씀을 드리면 2분기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이 시장 가장 중심점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S&P 500에 상장이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기술주들, 미국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2분기 실적 시즌을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맞이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도 여기서는 절대 정신줄을 놔서는 안 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2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과연 2분기가 실적 시즌의 정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개선되고 있는 실적, 특히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부분도 3분기, 4분기까지 지금 현재의 호실적 그리고 실적 개선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의 여부에 눈높이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시장 내 관심거리로 계속해서 등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기술주들의 어떤 그 반락과 함께 기술주들의 조정 양상 속에서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 부분이었습니다. 11.2조 원에 달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 이에 집행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경제성장률 자체가 0.2%포인트 상승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부분. 이러기에 어제 경제부총리께서 시장 내 시사성 발언을 던졌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지난 4월 한국은행이 기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에서
2.6%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이었습니다. IMF 역시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었죠. 어제 현대경제연구원은 2.3% 기존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부가 더 추가적인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계속해서 시장 내 긍정적인 부분을 시장에 던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립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그 주요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주요 배경은 바로 내수 활성화. 소위 말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의 집행과 관련이 있는. 그러면 이와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업종군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종군은 유통업종과 건설업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은행업종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소위 말하는 지난주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은행업종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고, 소위 말하는 시장 내 뉴스 플로우 모멘텀이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히 제한적인 뉴스 플로우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은 계속해서 뉴스를 머금고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생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 플로우 모멘텀이 잠깐 멈칫거리고 있다. 은행업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은행업종의 주가 차원에서 다소간에 지난주 상승 이후 다소간 둔화 가능성 조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다만 6.19 대책과 관련해서 은행업종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 LTV, DTI 다 지금 강화를 하는, 기존 70%에서 60%, 그리고 기존 60%에서 50%로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은 결국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쪽으로의 방향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주택, 뭐 지난 11.3 조치 이후 6.19 대책 어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업종에 대한 영향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일단 건설업종으로의 자금 쏠림을, 주택업종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 소위 말하는 시장에는요, 금융시장도 있고 뭐 환율시장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시장들이 존재합니다. 실물시장, 지금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부분을 다소간 좀 수위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 주식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돈이 좀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물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배경들을 일단 서서히 죄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에 따라서 어떤 건설업종에서의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 보이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업종은 내수 부양책, 정부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내수 부양책의 가장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는 업종이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다. 건설업종과 유통업종,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 건설업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일단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 6.19 대책 이후, 6.19 대책 이후 우리 시장 내 영향, 은행업종과 건설업종. 건설업종은 계속되는 내수부양책의 일환, 내수부장의 수혜를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 이 부분에는 기대감 가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오히려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FOMC 금리 인상 이후 이렇다 할 시장 내 뉴스 플로우 모멘텀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근거할 때 다소간 조금 좀 완급 조절이 필요한 그런 업종이 아닐까 말씀드려봅니다.